1피치기 어디죠? 와, 비플러스님이 이걸 마스터 레이븐을 했는데요? 자, 궁금합니다. 마레랑 근데 맵이 잘 나왔어요. 에마제님은 예전에 멸망전이나 이런 데서도 밥을 사용했던 이력이 있고요. 밥을 잘 하셔요. 굉장히 강력한 압박, 극단적인 심리전. 근데 비플러스 선수의 말에는 어떤 느낌일까요? 결국 무한히 나와서 마레가 도망다니면서 플레이하기엔 되게 좋거든요. 경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세트 마스터리. 와, 시작부터 승용권 먼저 해버렸죠. 그냥 멀리서 잽싸움하거나 이런 거 뭐 허치면 그냥 죽어 약간 이러면서 내버렸어요. 하단 원짠 냈는데 이거 약간 몸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비플러스님 원짠 잘못 내면 이제 비플러스님이 흘릴 수도 있어요. 간보죠, 간보죠. 누워있으니까 윈드밀. 그리고 와, 파크로 버티고 쫓아가는데 댐딜 차이는 없는데 이게 누워있냐 서있냐의 상황 재미 많이 봤어요. 비플러스 선수 이거 한번 와 잘 긁었습니다. 이런 구간 하나하나에서도 바비 딜캐를 잘하면 엄청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웨이브 지금 중단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MBC 선수도 이거 나락 때문에 먼저 강수 둡니다. 윈드밀. 그러니까 나락. 지금 전쟁이에요. 붙으면 전쟁이에요. 오? 레이징 걸 이용해서 한 방에 보내나. 이거 큰일 났어요. 윈드밀로 한 번에 보낼 생각했는데 요즘 선수들의 감각은 MBC 선수가 이해를 했고 이거 고데미지 한 대 턱! 다 기다렸어요. 뎁뎁뎁. 어우! 어! 어! 와! 짜! 이게 데미지가 부족하네요. 와, 방금 짠손 넘는 건 대박이었는데. 자, 바이미 넣고 근데 또 흘려줬습니다. 이제 MBC 선수가 하단을 적극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좀 막을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웨이브 컷킥 아까처럼 보여주면 좋아요. 달려가서 심리. 아직 레이지 아닌데 나락 때문에 레이지. 이러면 스프링킥 이제 한번 걸려요. 와, 기다리고 연타에 걸리지 않고. 어, 근데 콤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서로가 한 번씩의 아쉬운 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기세를 잡으려는 나락. 이게 2대1 상황에서 나락이 많이 나온다는 걸 B플러스 선수가 알고 있죠? 찍고 이러면 도망가도 돼요. 아직은. 자, 계속 어퍼. 어퍼 터져요. 콤보 좋고 날려보낼 수 있죠. 자, 또 한 번 기상 하단킥 의식한 심리였는데. 오? 한편. 아, 웬어퍼. 슈퍼맨 다운 웬어퍼. 2대2 시작부터 대등한 상대. 근데 이러면 와, 이거 질렀어요. 사실 원투에서 나오는 심리는 가만히 있는 편이 좋지만 이거는 설마 했습니다. 중단 계속 노리죠, 비플러스 선수. 근데 MBC 선수가 오히려 지금 파크를 노려주는 상황. 손나락! 더 아프게 맞았어요. 더 슬라 심리를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상단 그대로 막아주고. 이거 중단이면 딜캐 있지만 상단이라서 레이즈 똑 하였어요. 레드 있고. 오! 오! 자, 정추! 정추! 한 방에 심리전! 한 방에 심리전! 이러면 발로 차고 달리기 심리! 톡! 톡! 아! 2타 때문에, 2타 때문에 움찔움찔 하다가 계속 먼저 잽싸움을 걸 수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가져갈 수 있는 움직임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캐릭 바꿨습니다. 킹으로. 그리고 맵은 랜덤이었지만 그래도 발코니가 있는 트와일라이트. 확실히 보면 B플러스 선수가 니가와 플레이하는 캐릭터를 굉장히 잘해요. 에디도 잘하시지만 이 마레도 비슷한 계열로 앞뒤 싸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방금 횡치는 무빙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쪽에 더 치중이 되어 있었고. 이러면 에마제 선수 킹이 나왔지만 백 덤블링. 아, 가다가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킹은 또 붙어서 엘보 훅이랑 막 긁어줘야 되는데 이거 깨려고 했는데 축 틀렸습니다. 계속 아까 손나락이 웨이브에서 맞은 이유가 저 어퍼를 많이 깔아서 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발코니 깼고 콤보 좋고 벽 가면 이건 끝나죠. 야 콤보 좋았습니다. 자 웨이브 연잡 암브레이커 풀고 MBC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우 중단 잡기 해머리 바딧 이러면 벽에서 거의 끝나죠. 잡기 못 풀면 끝납니다. 완벽하게 가져가는 2대0 세트. 복장 규정은 일단 타이어 정도 빼고는 중단 심리 걸렸어요. 중단 심리 걸렸어요. 벽으로 문설트 맞고 오우 제겨 어퍼 다시 한번 띄우고 콤보가 좋아요. 일단 B플러스 선수가 상황 만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체력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뒤돌았다가 잘못 맞으면 그것도 큰일 나거든요. 손따락 연계 좋아요. 레이지 쓰게 만들었죠. 웨이브 다음에 자꾸 보여줬으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기상심리 계속 노려야 되는데 이거 잡혔고 일단 데미지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기상 안 하면 맞아야죠. 횡치는 거 우려하고 있는데 와 하단을 많이 내주게 되면 이거 아직도 모르는 싸움이에요. 자꾸만 기상기 노리죠. 어퍼 벽 봐야 돼요. 와 콤보 대박 콤보 하단까지 오! 하이킥 카운터! 하이킥으로 지금 뭔가 하려고 했죠. 제규어 잡지 않고 하이킥에서 포원! 뒤잡히고! 오또똑! 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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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다 살았습니다. 다시 웨이브 타죠. 웨이브 하단이냐 웨이브 중단이냐. 중단 지금 맞을 만큼 맞았는데 하단 목숨 걸고 쓸 거냐 아니면 아 파디 다시 한번 1대1의 양 선수. 하지만 주인공이라는 거. 와우 팽웨이 근접 난전을 가겠다는 건가요? 세 번째 세트입니다. 자 시작됩니다. 지금 팽 분명히 지금 머리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보랏빛이 나죠? 와! 팽심리 이거 하단 상단의 피로 싹 걸렸고 벽 앞에서 악총고 질체 중박 다 이득이에요. 다 이득. 그러나 시트 카운터 맞고 찍고 데미지 세요. 시트 카운터 당죽 가르기 백대시 좋아요. 지금 백대시로 기상 외너퍼 패턴을 피했어요. 막타를 아 아리킥 오! 아 피합니다. 피합니다. 거리를 재고 있는 에마제 원투 원투에서 방면장 내는 거예요. 지금 느린 기술 낼까봐. 그러나 허보가 대박이죠. 벽까지는 못 가요. 그러나 여기서 몰아줘야죠. 뒤자세 잡다가 웨이브 타고 뒤자세의 심리가 굉장히 좋아요. 단편 냈고 이러면 조심해라는데 팽심리에서 이거 다운이 안 됐습니다. 클린이 안 들어갔어요. 오 아직도 근데 토킹 디리트 아 조금의 거리 문제 이런 거 띄워주는 거 지금 대박이에요. 밟고 밟고 질체 기상킥 반격기 다리 반격기가 있기 때문에 킹한테는 절대 판정이어도 함부로 내기 어렵죠. 콤보 잘 건졌고요. 이러면 잘 날렸어요. 와 전타 콤보 이러면 희망이 있는데요. 자이언트 딱봉 아 벽자였어요. 이러면 가라앉았죠. 밀고 거리 재다가 한 대. 와 이것도 목숨 걸어줘. 이거 하박이었어요. 과감합니다. 거리 재기 잘했고 외너퍼로 건지고 이거 용보 벽 앞에서 찍고 근데 넘어가고 이러면 킹이 엘보 그냥 넣어버리죠. 와 상
신나의 빛 진짜 잘 쓰네요. 푸신각이었는데 그걸 역이용해서 뒤돌고 잡고 못 풀고 하다는데 하다는데 와 제기차기로 선회. 여기서는 ERK를 써도 후속타가 있기 때문에 지기가 쉽지 않은데 아 진체인데 하단은 상당히 필 너무 많이 다기 때문에 이게 진체의 안 좋은 점이에요. 프레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오! 거의 끝나요. 이거 거의 끝나요. 잡기 다음에 하단 악마발 몸 날리고 진체에서 이거 끝내야 돼요. 한 방에 B플러스 선수 더 이상 여유가 없는데 아리 킥으로 마무리. 어떤 캐릭터? 서로 주력이 있죠 이건. 아 근데 무한이네요. 이러면 폴탄 선수가 좀 더 짜게 하면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러나 S라인 선수가 그걸 놔두지 않는 공격력을 보여주죠. 서로 살짝 갚았어요 지금. 후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쩍 사단 긁고 와 역배로 후타 그냥 무시해주고 기상키. 여기 몸이 반응하는 기상기이거든요. 하단을 보면 다 찍고 후 웨이브 잡기. 근데 잡기 전에 요즘은 설계를 들어가는 게 특이긴 하죠. 자 이어지는 심리전 앉았다 일어났다 압격. 와 잘 막아요 S라인. 하지만 이러다 보면 잡기가 중단이 열린다는 거 들켜줬고 이러면 레드? 와 끝났습니다. 아 이거 대시하는 순간에 어퍼 타이밍이 너무 좋았네요. 무빙 후타가 상단이라서 내지 않았고요. 비살 갑니다. 자 심리? 근데 약한 하단을 시작하고 파크로 버티고 다이건 시트 확정 마운트! 마운트 확정! 다 맞으면 다 맞으면 한 대. 아 위험한데요 볼탄 선수? 이 정도로 공격적인 거라고 생각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와 이거 심리전 타이밍 엇갈려서 비살 멈췄으니까 또 한 번 심리. 아 말렸어요 말렸어요. 압격 파크 파크에 대해서 지금 공포를 느껴야 되거든요. 아 제규어 이건 말렸습니다. 심리가 S라인 선수가 이제 기모아주고 마운트 아니면 달려가서 또 심리 아니면 중간에 콤보를 끊고서 다시 한번 필살기 패턴, 가불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어냈죠 지금. 이러다가 아직 안 나온 게 신호밍기, 아 신스크류기. 신스크류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스크류기가 또 상단을 피하거든요. 이제 벽 앞에서 파워크래쉬를 쓰니까 앉으면 상단의 피성을 뽀갱을 내줄 수도 있고 잽을 내고서 가드하는 상대한테도 피하면서 뽀갱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이딜캔 살짝 아쉬워요. 이것도 아쉬워요. 다 바디가드인데. 아! 이거 어떻게 알았죠? 자 월반 노리죠? 그리고 3타 심리 리스펙트 안 해요. 잡고 결국 이 맵 고른 거 불탄 선수가 좋아해서 고르는 맵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제기어에서 잡기 이건 막았고 벽 앞이 아니라서 이거 끊어줄 생각인데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이거 어퍼 맞을 수도 있어요. 한 방에 끝낼 거거든요. S라인은 우와 큰일 날 뻔. 동줍 이게 동줍 말도 안 돼. 정글의 동전이 왜 있지. 와 이건 중간에 잘 끊었죠. 상대가 지르는 거 막아주려는 행동이 있었는데 3타 배제 지금 이거 단타로 담백하게 가야 돼요. 연계로 가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반격기가 있어요. 뽀깽 못 앉았고 마운트 들어가다 취소. 자 일단 빠졌고요. 와 이거 그래요 참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깼고 레드? 레드 한 방? 레드 한 방? 엘보 턱! 와 잠깐만요 으아악 동줍 동줍 레드. 거리가 아슬했는데 이걸 캐치했네요. 하지만 폴탄 엔진이 점점 오르고 있어요. 차라리 잡기로 걸었으면은 찍기여도 죽을 수도 있는데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폴탄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야생 심리전. 근데 약간 약합니다. 지금 벽광될 줄 알고 쓴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기회가 있어요. 롤링 소백 점점 폴탄 엔진이 강화되고 있어요. 엥 가죠 찍기 질캐 하단
이제 어퍼나 이런 강한 기술 맞지 않게 해서. 그리고 잡기 찍어주죠. 데미지 커요 이거. 오오오 지금 아리킥 한 번 더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필드에서 뭐 연속적으로 써줄 이유가 후밍기. 아 이거 캐치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역딜캐 좋아요. 쿨탄도 지금 지지 않아요. 기세 싸움에서 기사키 잘 찍었죠. 이거 파크하는 거 감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러면 S라인 선수는 생각이 깊어지죠. 자 S라인 선수의 판단은 역백롱 카운터 나는 거 노리고 있어요. 연잡 어디까지 연잡 일어나면 심리전 걸었죠. 딜캐 파크 아직도 써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중요한 순간에 앉으면 어떡하죠. 아 이건 내, 누르면 안 되죠. 이건 누르려면 원투예요. 아! 신비아 패턴 이거 끝날 수도 있는 콤보. 살았어요. 이러면 산 거에 대한 그 보은을 해야죠.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뚝뚝 뻑뻑 마무리 한 대 와. 아우 물음표 맵을 랜덤으로. 라운드 1 파이트. 맵을 랜덤으로 하지만 시작에서 일단 하단 상당히 피 잘 노리고 있습니다. 하단 잡기 잘 풀고 역백로 3타. 오? 아까 반격기를 당했는데 연기를 계속 냅니다. 와우! 이러면 잡고 찍은 다음에 횡신 돌고 하단이냐 횡신 돌고 레드냐. 그냥 레드. 아 이거 쉽게 끝내려고 하면 S라인 선수는 몰렸을 때 질러주기 때문에 폴탄 선수가 엔진을 끌어올리면서도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하단 잘 지르고 어 이거 딜캐 저거는 띄울 수 있는 정도의 프레임이죠. 자 앞경 지금 노리고 있어요. 한 방에 끝내려고 자이언트 풀고. 자 S라인 선수도 지금 호밍기 돌려주면서 약간 일반적인 아스카처럼 하고 있거든요. 오! 이거 왜 맞았죠? 잠깐만요 이거 뭐 눌렀나요? 누른 게 아니라면 지금 중립 레버 가드 하다가 2타까지 맞았습니다. 이거 또 못 쓰겠습니다. 불탄 선수 집중해야 돼요. 자 이거 아차했죠. 불탄 선수 멘탈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이제 이러면 S라인 선수가 패턴 걸거든요. 역백 흘렸고 하단 빡 다시 한번 파크 여기서 막 지르게 될 거예요. 결국 아스카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라운드 여유가 있어요. 우와 거의 이제 하단 한번 중단으로 마무리. S라인이 마지막 라운드 굉장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 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뭐 이제 처리를 하겠지만 일단 경기 진행에 서로 문제 없게 그렇게 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경기 시작됐습니다. 럭키 클로에와 카즈야. 요즘 카즈야가 대세거든요. 풍류는 가장 대세예요. 웨이브 타다가 근데 원이나 와 느리나단 이건 도망 논란이 있더라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카운터 노리는데 역시 커피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요. 벽으로 갑니다. 더블 어퍼가 있어서 카즈야한테 하단 걸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락 강하게 가죠. 뻥발 안 일어나면 뻥발 안 그러면 나락 또 걸어요. 와 커피 거리 어? 아이고 세상에 가장 카즈야가 무서워진 타이밍 바로 레이지에서 그것은 레이지 여기에서 한방 갖고 온 나락 한 대 참! 오 다 맞고 뻥발 한 방! 와! 아 이건 아쉬워지겠는데요. 스텝 이러다가 나락 두 번이나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이러면 중단으로 가기가 쉽죠. 소품! 서로의 콤보 미스. 어 근데 잘 참아요 서로. 방금 쿠킹 맞은 기억도 있기 때문에 와 같이 넘어지고 태세 이제 잔잔하게 트위스터 기상킥 트위스터 계속 붙여주고
카운터를 노리는데 아직까지 쉽지 않지만 이걸 레드가 가야 돼요. 어디를 보고 있는 겁니? 오, 건질 수 있나요? 와, 대박. 지금은 서로 이상한 방향을 볼 뻔했는데 잘 걸려들었죠. 레드가 타수가 있는 기술이라서 신기하게 들어갔어요. 컷킥. 지금 컷킥은 이렇게 확정이 아닌 상황에서 계속 눌러준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잘 건졌습니다. 콤보 태세. 태세가 태세 두 번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슬슬 중단 많이 노리는데 아직도 열리지 않나? 그러나 초풍 신달킥 안 닿았어요. 이럴 때 컷킥이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죠. 웨이브. 근데 지금 초풍 맞는 게 좀 문제가 돼요. 민드밀 기형권 계속 맞으면 안 되죠? 기형권이 결국 키카드예요. 여기서 움직이다가 맞으라고 뒤돈 자세를 이용해서 좀 컨트롤 해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자 태세. 태세 바닥 산정 좋아졌어요. DK 초풍 벽으로 밀다가 잘 때렸습니다. 빠져나오고 이게 벽으로 몰렸으면 한 방에 끝날 수 있지만 레이지가 돼서 이거 나락 한번 걸 것 같은데요? 간을 보고 있어요.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어떻게 하지? 이거 초풍으로 못 건졌고 웨잇! 나락! 이러면 태세? 빵발! 이게 나락을 막힐 때까지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자, 맵 랜덤. 맵 랜덤. 라운드 1. 파이트. 어, 짬발. 사자. 이게 나락 의식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사자 같은 느린 기술을 쓰면 먼저 깔아두는 무릎에 카운터가 나고요. 자, 카운터 계속 나요. 그만큼 부른다는 소리. 여기에서 웬 어퍼. 카운터를 노린다는 걸 아니까 어, 이거 개찰구 선수도 어? 되는데? 신나네? 한 대 더? 약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노렌 선수가 웨이브를 타기가 좀 망설여지고 카운터로 게임을 풀어간다는 숙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벽광 노릴 수도 있고 여기서 파크를 과감하게 넣어줘도 그렇죠. 이렇게 파크 패턴이 가능하거든요. 아! 오, 그러나 나락 뻥발 카운터. 아! 설마 패턴 중단 패턴 하단 나락 한 번 더 가능. 와, 이거 안 참아요. 럭키도 마신 있어. 뒤돈 자세에서 결국 한 번 비카운터. 어? 디케 실수. 컷킥. 이게 가드백 때문에 욕당하거든요. 럭키가 벽 앞에서 파크 패턴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다음에 다시 한번 파크 밀고 트위스터에서 이제 파크 이러고 하단 잡기 잡기 끝! 와, 이거 3대0으로 그대로 밀리는데요. 호밍기는 그 나오는 판정에서 막 소금 뿌리고 있으면 다 그걸. 오, 여기서 로렌 선수의 작전 변경. 와, 멋있는데? 약간 미군 복장이에요. 경기 시작합니다. 3세트 기상킥 4세트 잽에서 무릎 무릎 네 하단. 아, 공중에서 맞았군요. 카운터가 나진 않았고 손마 발로 차. 하지만 아제트 DK 이거 무빙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기상킥 컷킥 통하지 않고 라이트닝 라이트닝 중간에 끊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이거 대포동 한 대 나오지 않아요. 짬발. 아, 이러면 럭키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브라이언은 긴 카운터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건지고 벽으로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 하단 갈가먹다가 하단 계속 갈가야 돼. 하단 갈고 하단 갈고 갈가먹고 그런 다음에 세게 그러나 닿지 않았고 사이드킥 핫세트. 오, 되게 좋아요. 이 DK가 의외로 아프거든요. 돌고 짠발 무릎 붙이고 잡기 피하고 KO.
좋아요. 이거 지금 플라잉에 필살로 누려봤거든요. 이제 패턴 노립니다. 저러다가 한번 치면은 대포동 노리는 거예요. 아 치열한데요. 사이드킥으로 거리 재고 사이드킥 피해주고 무릎! 무릎 카운터! 벽으로 벽에서 대포동! 미사일 발사! 하지만 마 뒤로 발로차 딜캐 심리 오! 레이저 쳐! 좋다! 아! 한 대 모자라서 이거 전탄 때리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타이 기적! 라운드 4 브라이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튼을 눌렀거든요. 추가하면서 자 맨어퍼 갉아먹고 근데 여기에서 자신감이 떨어질 필요는 없거든요. 아까 하듯이 개찰구 선수 그렇죠. 아, 계속해서 카운터는 개찰구 선수의 편이에요. 짠발 자 계속해서 리프터퍼 누렸지만 사이드 이거 발로 차?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이거 레드 아 가두고 레드는 정석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뱅웨인 하시모토 갔나 그리고 회색 비달리사 두 선수의 경기 만나보시죠. 아 오늘 팽이 많이 나와요. 오 연계 이거 타타까지 가는 게 국룰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하단은 무조건 흘려질 것을 알고 있기에 하단 원투 원투에서 방면장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이건 띄울 수도 있었는데 갉아먹기 싸움 갉아먹고 도망치기 싸움과 근접전의 최강자 자 들어가요. 팽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웨켄을 써야 됩니다. 아니면 하박으로 길게라도 되고 웨켄 기어 와 하이킥 카운터 아 하단 갉아먹어주고 잡기 어 이거 기본 잡기 자 은연중에 못 누른 거거든요. 당황해서 허브 하단 양손 이거 하단 의식하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그러면 중단 더듬뿍 넣어주고서 내가 구석에서 하단 넣어줘야지 미니어클 닿지 않습니다. 상당한 회피 그리고 원에서 피하고 원투 중박 딱지 기어 어퍼 원원 딱지 아 배꼬집게 강력하게 붙을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는 패턴 미니어 놓고 피하고 후속해 선택 보세요. 우와 벽 앞으로 벽에서 역가드 하지만 아 이건 걸리지 않았죠. 어? 아 이거 그냥 왼쪽부터 시작을 했어요. 잡기 심해 미니어 너클 가나요? 아니면 백 너클 지금 리니어 너클 많이 하다가 손해를 봤거든요. 와 마무리 이때 지금 팽이 신났어요. 그럴만한 분위기 하지만 하이킥 알리사 하이킥 계속 터지면 이거 곤란해요. 콤보 와 이게 벽에 안 닿아서 약간 아쉬운 상황. 벽 타고 날아오고 기스를 능가하는 최공력 맨어퍼 딜캐 없습니다. 이건 짠발 긁고서 구두 닦기 벽광 3타 이거 전통의 패턴이에요. 구두 닦고 하단 할 수 있습니다. 와 다크 버텨주는 움직임 체력 차이가 크니까 자 이거 회색빛 알리사님이 1대0으로 앞선 상태로 시작해주시면 돼요. 네네 이거는 페널티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디스코드 저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걸 같이 풀어나가면서 이해하고 잘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죠 그냥 아니요 그냥 그건 아예 그냥 무효화를 하는 게 맞았죠.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두 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했고 그 뒤에 인지를 하셨으니까 이런 거 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내린 게 맞죠. 절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되는 게 맞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 근데 맵이 괜찮거든요. 맵이 괜찮아요. 발코니만 날릴 수 있다면 서로가
자꾸 치고 워낙 공격을 빠르게 오기 때문에 알리사가 빠지면서 가는 게 중요하고요. 뒤잡혔다. 아! 근데 어퍼 몰아냈거든요. 아 근데 옆벽인 건 안 좋고 중간 돌려서 더 붙이고 이제 레드가 빠져서 이거 구석에서 한 방에 끝내야 돼요. 하단 톱! 루트로 한 번. 와 레드 잘 끊었어요. 이러면 빡! 데미지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거 조금만 체력 더 있었어도 파크로 벽을 치면 게임이 몰랐죠. 슬라 미니언 어클 스크류 파크 잘 버텼어요. 이러면 하단 하단이 열리죠. 슬라 카운터. 근데 이거 죽힐린 거 알고 멈췄고 하지만 체력 레드를 잘 써야 끝나요. 더티 레드를 담보로 더티. 이러면 레드 몰다가 모신기에서 밀면 이거 하단한데? 와 하시모토 칸나 선수 의심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레드가 두 종류라서 그걸 이용했고요. 하단 악마손 모아서 때리고 가드 피커브 자세에서 탑수신민수 걸기가 좋고요. 상단 공격에 센 게 많기 때문에 앉은 상태의 싸움을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럴 때 크레센트룩이 통하죠. 상단 키코 이거 기세역전의 찬스. 원투 중단 갈가먹기 거의 성공. 오! 이건 상황 안 잤죠? 근데 지체 야 이건 방금 좀 아쉬웠겠는데요. 끊기고서 아 역시나 역시는 역시 무한맵이죠? 세 번째 세트입니다. 1대1 상황 하시모토 칸나와 회색빛 알리사. 캐릭터로 무한으로 가서 풀기에도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쇼핑 딴손 들어오죠. 와 이거 설마 하단 픽업을 의심했나요? 근데 이 정도면은 갈가먹기가 훨씬 좋아요. 알리사가 하단을 필두로 갈 수가 있죠. 비상킥 운영 가면 돼요. 자 외너퍼포 카운터 났고 밀고 카운터만 안 나면 콤보 봐야 돼요. 콤보 와 하시모토 칸나 귀턴 펀치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에서 그러면 슬라 갈가먹다가 아하 이거 분명히 더 갈가먹고 내가 욕심내다가 한방 레드로 들어오는 거 끊어내야지 이 생각한 건데 쉽지 않았고요. 무한맵이기 때문에 클레이드 스타로 마무리하고 바로 앞에서 원원 다음에 서비트 심리 잡기 피하고 위빙 어퍼에서 파크 콤보 이걸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레드 맞고도 안 끝나요. 아 근데 와 이거 거리가 무언가의 실수. 그러면 더티에 라운드 3 파이트. 자 회색빛 알리사 이거 마음을 잡으면 이길 수도 있는 싸움. 아직도 저 톱에 날이 서 있거든요. 연타 딜케 중단 하단 많이 넣었으니까 중단. 그러나 퀵쿠 근데 퀵쿠 사용량이 지금 많고 좋아서 이거 다음에 끝내기 기술로 더티 오면 어떡하죠? 또 더티? 파이트까지 중단. 아 횡신이 통하지 않아요. 지금 통제 잘하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계속 들어가다 빠지고 원잽에서 하단 잡기. 아까 기분 좋았던 그 왼잡기죠. 이게 레드 이러면 레드는 빠졌는데 후가대에서 밀어주고 슬라도 있고 오! 그의 발레리나 패턴 마지막 한번 희망을 볼 수 있나요? 퀵턴 오리발 모심기 오리발 딥링크 한 번의 희망은 딥링 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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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